빅데이터로 살펴본 일본의 대외 정책. 여정연의 대한민국 정책 연구 3만 건. 로메이커.org. 지난 1년간 각종 언론과 국회 토론회 등에서 나타난 한일 관계에 관련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중요한 관심사는 지난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한일 간에는 별도의 정상회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이 없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할 때에는 일본 측의 공식적인 배웅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최근 일본에서 아베와 골프를 같이 치기도 하고 로바다 야끼 선술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스모 경기도 같이 관람했습니다. 지난 5월 나루히토 국왕의 취임은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었지만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현재 일본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인하여 강제징용 문제도 같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판결을 근거로 5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발생한 초계기 문제는 한일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일 간에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는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는 크게 반도체와 부품류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삼성전자의 먹거리인 반도체 생산 라인을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히토류가 무역 전쟁의 무기로 사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일본이 동북아의 세력 균형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일본, 인도, 호주와의 동맹 강화가 논의되고 있고요. 이들 국가 간의 군사 훈련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F-35만 100여 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일본에 대한 기술 이전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통하여 일본의 대외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빅데이터를 통한 정책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